무엇이냐 네가 송아지요?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힐끗하고 제비 몰로 나간다. 서로 봐도 품에 놓고 둘이 서로 꼭 붙들고 따로 치지를 못하는 구나. 요즘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K스토리의 원조가 판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소리는 여러 사람이 만든 이야기로 완성이 됐죠. 따라서 한국인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완성한 작품이 바로 판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판소리에서는 이야기를 소리로 잘 그렸을 때 이면에 잘 맞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박한 장면은 빠르게 부르고 슬픈 이야기는 애절한 개면조로 부르고 이야기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이면에 맞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춘 남녀의 사랑과 이별의 이면은 소리로 어떻게 그려질까요? 춘향가는 현재 전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춘향은 은퇴한 기생의 딸인데 7살 때부터 글을 읽어서 사서삼경을 뗐고요. 선녀 같은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습니다. 이몽룡은 서울 삼청동 명문 집안 자손으로 용 꿈을 꾸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몽룡으로 지었습니다. 생김새가 반듯하고 성품이 맑고 깨끗해서 신선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남원 부사인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온 몽룡은 5월 단오날 광안루로 가서 경치 구경을 하고요. 이런 시를 지어냅니다.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이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황산재가 산다는 누각인가. 전생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겨눌은 바로 나로구나. 자, 그런데 춘향이도 지난밤에 열녀전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자, 꿈에 어떤 부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간 세상의 5월 5일은 천상 세계의 7월 7석이다 라는 말이 적힌 쪽지를 줍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의 7월 7석인 단오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몽룡이 견우고 춘향이가 직녀다라는 뜻이겠죠. 자, 몽룡과 춘향이 천생연분이고 운명적으로 만난다는 이면을 맞추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춘향이가 다른 책도 아닌 열녀전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도 절개를 지킬 춘향의 이면을 맞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춘향과 몽룡의 첫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리로 만나보시죠. 임동 남유하여 하늘 풀어 주. 날 밝기를 기다려 소세를 허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하러 나가는디 그때의 이도령은 누가 귀에서 배회허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공홍난 만중
같이 있는 저 아이 저와 같은 아이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 중을 당도더니 장장 채승 긴근의 줄을 비늘어진 벽 또가지 위에 친친 감옥 메고 섬섬 옥소를 번뜩 들어 양근의 줄을 갈로잡고 선 또놀라 발굴을 째기 한번 굴러 앞이 속곡 두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째기 발 밑에 나는 티끌은 광풍조차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기니 구말리 폐군간에 번개에 뿔이 흐르는 듯 꽃도 툭 차 떨어지고 잎도 덥석 물어 보이니 이 도령이 그 거동을 보시고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도눈이 감감청신이 아득 들숨날숨 꼼짝 달싹을 못하고 사대삭신 육천 마디를 벌렁 벌렁 떨며 방자를 부르는구나.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할 터인디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거려 건성으로 부르겄다. 이에 방자야 이에 방자야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 불긋 오락가락 언뜻 번듯한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 잃은 줄 알았겄다. 그러지. 원 도련님은 뭘 보시고 그러시는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부채발로 보아라. 저 건너 말이야. 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지요.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금무 내력을 하려리다. 금은 옛날 조한시 출기기 진평이가 범아부를 잡으려고 황금사만 그늘 조군 중에다 흩어 쓰그니 무수원 금이의 오리까 그러면 그게 옥인가 보다. 옥이란 말씀도 당치 않소. 옥은 홍문년 잔치 때 밤중 깨친 옥이 백설이 됐냐노. 화염 공간은 옥석 구분이라 옥과 우리 다 탔으니 부속은 오기에 오리까. 그러면 그게 해당하냐. 명사십니가 아니거든 해당화 어이 있으리까.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냐. 저 장명 밝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으리까.
배회할제 향단이 반기마저 도련님을 인도하여 춘향 방문 가만히 열고 아가씨 책방 도련님 나오셨소. 춘향이 이 말 듣고 경불경 일어나니 향단이 도련님을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 상좌에 좌정하셨겄다. 도련님이 아랫목에 앉아 방안을 잠깐 둘러보니 별로 사치 없을 망정 명화 두어장 붙었는디 이상하던 것이었다. 그러지. 동편벽을 바라보니 옛날 7년 대한적의 당인군 희생되어 전조단발 신영 백모 육사로 자책검역 상님들 비를 빌어 대우방 수천리의 골룡포를 적셔 입고 연궁으로 가는 경을 영역 기크려 입고 남벽을 살펴보니 성산사원 대도인이 파둑판을 앞에 놓고 일점일점 땅땅 둘짓 한 노인은 학창의기에 흉건 쓰고 백띠를 손에 쥐고 한 노인은 갈건도복 떨쳐 입고 흙기를 손에 들고 하도은악 서법을 찾아 이만 허고 앉아 있고 한 노인은 청령장 반만 짚고 파도군수 헌느라고 어깨 넘어뜨무다 보며 이만 허고 앉아 있고 또 한 노인은 건을 벗어 송지에 걸고 축간을 채쳐 쓰고 오향금 검은 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세무지음 무의 곡을 시르렁 둥둥 다고롤잭 백하기 춤추는 경을 영역 길이 크그려 있고 복벽을 바라보니 천년 반도 요지연의 서왕목의 청조로다 그리 말에 앉은 춘향 달도 같고 꽃도 같고 벌써 시태도 같고 송랑자 체결기라 방안 지뢰를 살펴보니 각장장판 능화도배 소라반장 환장밀장 용장봉장 궤두지며각 개수리의 삼층장과 자개 함농 반다지 평양장농 의주장에다 대단잎을 공단요와 원앙금층을 잡배개를 층층이 쌓아놓고 연경 채경 옷걸이며 용두색인 장목비 쌍용그림 비첩고비 벽상에 걸어두고 저는 요강에 백 동대야가 좌구로 벌려있고 문체조은 대모 책상 화류문과 빛이 연상 산호필통 바로연적 용지연 봉안필과 시전주지 서전주지 당주지 금책 지한테 말아두고 만권 시서흐륵을 쌓았구나. 도련님이 호걸 기나마로되 이런 일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가슴이 울렁울렁 두근두근 신사할 말이 꽉 맥혔지. 까딱하면 되맞을까 자칫하면 숯빠질까 무한히 묵념타가 겨우 생각하고 하는 말이 너의 성과 나이는 방자에게 들었거니와 동갑으로 내시기도 천궁의 조화이시니 우리 백년 언약은 외치고 꼭 외치었지. 춘향이 여짜오되 도련님 잠깐 듣조시오.
선한 곳에 태인 몸이 뜻이 어의 높사리까마는 열불경 이부절을 본받고자 뜻이 온디 투련님 야유정을 박대치 못하여서 견지 화다 보여 싸우나 도련님은 양반이라 준절나비 꽃 본 듯이 잠깐 보고 받으시면 청춘백발 두 목숨이 삭 생이 가려구니 종당 신세력을 어쩌시랴오. 도련님 들으시고 네 말을 들어보니 사세가 그렇구나. 그러나 그는 경박자로 할 말이지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가 정 나를 못 믿으면 혼서지는 못할 망정 불만기를 허여주마. 이 방자야, 너는 들어가 안목이나 잘 살피고 내일 아침 사또님 기침하시기 전에 일찍 나오너라. 주인만이 모르시게 살짝 나가. 서인놈 이런 걱정 마르시고 도련님 대사나 편안히 지내십시오. 중중거리고 나가는 네 마루 밑 대청삽사리가 콩콩 짚고 대닫는다. 그때요 준향 모친 조막근 졸라매고 닫은 방문을 후다닥 공연한 깨망정을 들고 나오는 디 내 요게 아니 이게가 왜 이리 요란하게 짓느냐. 워리 워리 당자 선뜻 나가고 오늘 준향 모친 세거용 아이고 저 도둑놈 맞구나. 왔다네 도적놈아. 내 집에 외정 없고 늙은 과부비 혼천여 단둔 모녀뿐이로다. 내 딸을 장헌 행상 상중하에 없었고 널 책책은 저 백성아 네 소신을 흔들야고 관계를 지키느냐. 나무 집에 야이 보다가 죽는 줄을 모르느냐. 이렇듯 야단을 헐째 향단이 나오면서 아이고만 하님 어떤 놈이 들어와서 이 걱정을 하시니까 준향모 향단이를 가만히 보더니만은 너 인연 어째서 너는 달만 밝으면 잠 안 자고 화초 바깥으로 목탁 잃은 중 다니듯 왔다 갔다 오느냐. 썩 들어가라 유년. 준향모와 향단이는 각각 방으로 들어가고 준향과 도련님은 숫사람이요 준향모도 모르게 첫날 밤이 되어 노니 오래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한 도련님 급한 마음 우선 다짜 고짜가 으뜸이었다. 준향 옆으로 바짝 바짝 들어가며 이에 준향아 이리 오너라. 이에 준향아 이만큼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잠자자 입마작 된 일을 아니고 오면 어쩌자고 이러느냐. 준향은 부끄러워 아니고 려하니 도련님 급한 마음 붕그적 붕그적 들어가며 이에 준향아 말 들어라. 백년해로 헐기약 오늘 밤이 첫날이라 첫 마음이 잘 맞아야 오늘은 행나기 좋다더라. 준향 손을 잡을 터이나 첫날 밤 신부 손을 잡으면 공방살이 있다는지라 자만 손은 못 잡고 한 손으로 준향 머리를 만지며 또 한 손으로 준향 목을 헤우리쳐 덤스
가느니 춘향이 부끄럭 속으로 웃으며 아이고 나는 몰라요. 그래요. 사또님이 알으시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그러지. 오 야춘향아 염려 말어라. 사또님은 우리 연치에 날보다 훨씬 더셨더란다. 춘향아 염려 말어라. 춘향과 꼭 껴안고 뜬 눈으로 나를 세니 동방계 희번이 밝아온다. 자 이렇게 춘향과 몽룡이 백년 가약을 맺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한편 월매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양반 자제인 몽룡이 마음에 꼭 들긴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걱정이 됐겠죠. 불안해하는 장모에게 몽룡은 바다가 마르고 돌이 썩어도 변치 않겠다라는 불망기를 써주고요. 월매의 허락을 받은 몽룡과 춘향은 사랑가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라는 벼슬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내일 당장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들은 몽룡은 이별을 고하러 춘향의 집에 갑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별을 마주한 춘향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판소리에서는 사람이 본래 너무 엄청난 말을 들으면 기색이 먼저 달라지는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춘향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분같이 희고 예쁜 얼굴은 저절로 숙여지고 구름 같은 머리카락은 가는 실처럼 흘러내리고 앵두같이 붉은 입술은 오이꽃처럼 노래지고 샛별 같은 두 눈을 동튼 듯이 뻔히 트고 도련님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더니 얼굴이 금방 죽을 것처럼 보인다. 몽룡과 춘향은 눈물로 이별을 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월매는 몽룡을 책망하고 춘향을 꾸짖지만 방법이 없이 아침은 밝아옵니다. 떠날 때가 됐는데 몽룡이 돌아오지 않자 방자가 찾아와서 몽룡을 데리고 가고요. 이대로 몽룡을 보낼 수 없던 춘향은 술상을 차려 오리정으로 나갑니다. 이별을 하러 가는 춘향의 모습이 슬프게 그려지는 이 대목을 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향단아 술상 하나 차려라. 도련님 가시는 뒤 오리정에 나가 술이나 한 잔 드려보자. 술상 차렴. 향단 들려 앞세우고 오리정 동임 소벌 울며 풀벽 나가는 뒤 치맛자락 끌어 타가 눈물 흔적을 씻으면서 잔디 땅 너 술상 내려 옆에 놓고 두 다리를 쭉
청춘 젊은 연인 서방 이별이 웬일인가 내가 이리기 사지를 빨고 도련 햄밟고 목을 베어서 죽고 치고 이리 앉아 설리울째 내 행차 나오려고 1초 2초 3초 헐째 나발은 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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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교를 허루 가니 독교를 허루 가니 쌍교 독교 나온다 파도병방 좌우나조리 쌍교를 홍이 하약 구름같이 나오는데 그들을 바라보니 그때의 도령은 구름같은 노새등 또렷이 올라앉아 지상만 난 사람 모양으로 훌쩍 훌쩍 나오는 동님 소불당도 하니 춘향이 울음소리가 귀에 얼른 들리거늘 이에 방자야 저 울음이 분명 춘향극 울음 비루구나 네가 잠깐 건너가 보고 오너라 도련님 귀도 밝소 아 가보면 못할 것이오 그만두고 어서 가십시다 이 자식아 사정 모르는 소리 말고 맑고 비나를 주고 네가 잠깐 건너가 보고 오너라 방자 충충 갔다 오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잔디밭을 어찌 긁어 파놨던지 내 길로 한 길이나 되게 파놨습니다 이 자식아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어서 말이나 좀 해라 머리털을 아 쥐어 뜯어놨던지 내가 한쯤에는 쥐인데도 다 못 찍었습니다 이 자식아 아 글쎄 누가 그랬더란 말이냐 어서 말이나 좀 해라 아 말 안 하면 모르겠소 춘향아씨와 향단이가 나와 울음 우르는디 사람의 자식은 못 보겠습니다 말을 듣고 말아 아대 급히 내려 뛰어 가서 춘향의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처녀니 집에 앉아 잘 가라고 말하여도 내 그 간장에 떡을 던디 본화대 꼬리 빠져진대서가 니가 희고 흐르미
하시오 그려 나를 어쩌고 가실까요 나를 아주 저격 이 자리에 붙고 가면 영 이별이 되지 나는 살려두고는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일이 가져오느라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예수 두려님 약주 잡수 금일 송군 수진취니 술이나 한 잔 잡수 시오 도련님 기가 막혀 천하에 못 먹을 술이로다 밥 한 주는 버그려디와 이별 허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살아서 못 더리 이 술이 이별주가 아니라 후일 상봉 언약주니 술이 나 한 잔 잡수시오 삼배를 자신 후 대모석경을 내어준며 안아춘향하신 표받으라 장부 맑은 마음 거울빛과 같은지라 천만년이 지나간들 변할 것 있거든요 춘향이 치환 한짝 벗어 예수 도련님 치환 받으오 옥한 일매는 유시 소롱이라 소처북 굳은 마음 치환빛과 같사오니 이토에다 묻어둔들 변할 리가 있으리까 깊이 깊이 갈마두고 날 본 듯이 두고 서로 받아 품에 놓고 둘이 서로 꼭 붙들고 따로 치지를 못하는 구나 사령 분부 메어라 전연 신액 당처가 터지게 각별히 메우쳐야지 만일 헐장을 허다가는 네가 당장 죽고 남지 못하리라 그렇지. 엄령 지하에 저만한 년을 무슨 사정 두오리까 거행을 두고 보옵소서 집장사 거동 보아라
허벅지를 뒤로 딱 쳇 쳤고 모든 발을 벗어내고 형장 하나 람을 탐속 안하다가 경트랍 배가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 펼쳐 놓고 형장을 얹어 고르르니 이놈도 잡고 느끈느끈 저놈도 잡고 능청능청 그중 등심 좋은 놈 골라잡더니 추상같이 흐르는구나 꼼짝꼼짝 말아 뼈 부러진다 배후 지라 부러진 형장까지는 공정으로 배뜨랍 배가 떠르륵 제국준 해안이는 헌기지월 헌남 사또는 부은이 나서 첫날 부터 곧 잘 할지 이량 회절아니올까 준향이도 아기 나서 회절이오 일자로 아르리다 일조난군 이별이나 나는데 일편 탄심 먹은 마음 일시일각에 펴놓을까 둘째 낯을 떠 이제도 이자로 아리리다 이부풀경 천공 철행이비 사족을 알았거든 도난군을 섬기리까 되지요. 셋째 낯을 딱 삼가이 조심하라 삼자로 아리리다 삼생가약 매진었냐 삼종지를 얻거든 삼십도 형장 말고 삼군인들 어쩌랬까 대째 낯을 딱 사세를 돌아보라 소녀를 길이 빨고 사지를 찢어
가망 없고 어. 뭐가 내요? 다산 낯을 따 오영 군유를 모르느냐? 오자룩 아리리다 오륜으로 생긴 인생 보상을 생각하면 오매 불망 우리기 난군 이쯤 가망이 바익 없소. 천연이 대전통편을 모르는 년이로구나. 대전통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지이다. 내 천연에게 대전통편을 내어놓고 제 죄상을 낱낱이 일러주어라. 형리 형을 듣고 대전통편을 펼쳐주며 향이 들어보아라. 대전통편에 허였으되 모반되어 거는 죄는 능지 처참하라 하고 거역 관장하는 죄는 엄치 정배 의당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대전통편법이 그러하올진데 유부녀 강간하는 죄는 어찌하라 이랬소. 사또가 한 번을 뜨며 저런 죽일년 내어봐라. 전연 당장 물고를 내지 못하겠느냐? 매우 치라 여선 나철 딱 육신을 돌아보라. 육자로 아리리다 육궁유세 소진장이 유광을 달래 것만 요월비상 춘향원정 육보장 가득하니 육방 반석 타보는디 육신을 찢어줘. 일곱 낯을 딱 칠정지하에 잔말이 웬 말이냐. 야이야 저게라 칠정이에요. 칠석은 학 견우직녀 연년 상봉이깐 많은 칠백리 가시엔 당군의 길이 못 보는 곳 여덟 낯을 딱 활가람에 우치라. 팔자룩 아래리다 개박 천기읍 자식이 낙 팔고사직 못할 것은 정열인 줄 아옵나니 팔자쌍미 천양정국 팔부니나 굽히리깍 아홉 낯을 딱 구구사정 못하지 곧자로 아리리다 고고에 하게 돼요. 구만 장공 높이다
먹어라. 고국간장 맺히기 난을 구중심철에 구적 구월 상풍 여락 건들 구월 화가 이룩니까 열째 낯을 딱 10분 조심하라 십자로 아리리다 열폭화전 펼쳐놓고 열손가락 깨물어서 십생코석 일애고심 역력히 그려대요 우리님께 보내고 적 열단 선수를 넘겨치니 20도록 아래리다 20문장 저장같이 도련님도 남유하여 이십보연 황양무중 주냥 헌하늘 풀어 주 조난군 이별이나 일부 종사하려는데 일편단심 먹은 마음 일시 일각의 변화리까 이부 불경 천고 절행 이비 사적을 알았거든 두 난군을 섬기리까 자 이렇게 춘향은 매를 맞는 숫자에 맞춰 고사성어를 나열하면서 자신의 굳은 의지와 절개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의 제목은 십장가이지만 곤장을 열 대만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동초체 춘향가에서는 매를 서른 대를 맞았습니다. 매를 때리는 사람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춘향과 함께 울며 변학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춘향전이 만들어진 조선 후기에는 나라에서 암행어사를 파견할 정도로 백성을 약탈하는 지방 관리들이 많았죠. 변학도가 탐욕스러운 관리였기 때문에 춘향은 권력에 맞서는 서민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춘향가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매를 맞는 것 같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을 테지요. 자, 이렇게 판소리는 이야기의 시대의 모습을 담아 청중들의 공감을 끌어내고는 합니다. 매를 맞은 춘향이가 차디찬 옥방에서 몽룡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서울로 올라간 몽룡은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원급제를 하고 전라어사가 돼서 남원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어사가 된 것을 숨기기 위해 거지 행색을 했고요. 또 춘향의 집을 찾아갔다가 월매에게 구박을 당하고 옥에 갇힌 춘향을 만나러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춘향은 어머니에게 서방님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몽룡에게도 유언을 합니다. 다음 날이 춘향이가 처형되는 날이기 때문이죠. 변사또의 생일날 화려한 잔치가 열리는데 여기에 몽룡이 나타나서 이런 글을 지어 크게 읽습니다. 금으로 만든 술동이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를 뽑아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들은 만 백성의 기름을 짠 것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망소리 드높더라 자, 이 뜻을 알아챈 사람들은
글 속에 벼락이 들었다 라면서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이제 드디어 아메바사가 출두를 하는 걸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주원 미주는 천이 혈이요 옥반가효는 안성고락 종루낚시에 민누낙이요 가성고처의 원성고라 통하니 들썩들썩 각청이 뒤노을 제 본부수리 각 장색친율 감색착화 되수오고 거행형이 성명을 보한년 후 삼공룡 부르고 삼행수 불러라 이 선고량을 신치고고 동헌의 수레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홍양을 불러서 갖고 하게 제촉 도서원 불러서 결정이 오르냐 천대 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화가 모고 육지기 불러서 큰소를 제피고 공방을 불러 재물을 단소 소로를 불러서 거외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새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거고 행숙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 허여라 그저 오고 운오고 운오군 남은 성중이 뒤놀지 좌상에 보인 소령내는 혼불부신이 되어 앉았들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서로 진분대로 귀에 대고 수군수군 이제 남원은 철단 났어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삼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어서 떠납시다 그때 여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기지개를 불끈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하오 여보 본관장 내 잘 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원일은 나흥이 없어 그려 본관이 물색 모르고 어사또께 보아건다 아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달리통의 시방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여 어사또 어이없어 본관을 물끄름이보며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를 살펴보니 정패용 수십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세를 하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 한때 섞여 드문 듬성 늘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여고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끈적 부채째 따뜻 바람 한번 톡 구르니 정패욕조리 눈체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얻는 뒤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배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문을 후닥 딱 암행어상 철두야 하나
내는 듯 회기병이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가슴이 딱 타는구나. 화급수령이 너걸 잃고 당근 바람 벗은 발로 대수포로 달아나며 동이나 공사께 급 상하 당근 주서라. 대도 집어내 던지고 병부 입으로 물고 허이근 실근 달아나지 구봉영장 뚱일 구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슬 입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창군수 당근 읽고 화가 안 쓰고 달아날지 임시령감은 창을 읽고 몽돌이 입고 달아나고 순천부사는 겁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다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놓니 배태에 뜬 허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아푸 아푸 겁결이 허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다. 본간이 덕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갓내으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내으라 입고 가 자그자워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요강 마렵다 오줌 들으라 불 마르니 목 좀 다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이 내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 떨며 동이나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여라. 온봉이 너걸 잃고 말을 거꾸로 집어타고 오따급 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너 사또 계신 대로만 부두둥 부두둥 가니 암행사또가 축전축지법도 하나보다 오따급 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너걸 잃고 들숨달숨 꼼짝 달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타쓰게 얼른 내려서 속히 올게 타시오. 오따 이놈아 시방이 난리 통해 내가 언제 말을 꼴게 탄단 말이냐. 말모가지를 선뜻 빼어 멍구똥에다 둘러박아라 둘러박아라. 봉진이 이러고 나속 정판 효과가 되었을지 짓든 개도 목이 쉬고 달든 새도 아니 날며 산천 초목도 벌벌 떠니 무서워하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통인이 대상에 뛰어 올라 집사 긴박한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서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변사또도 적벽가의 조조처럼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을 가네요. 자, 너무 놀라서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갓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횡설수설하는 재미있는 모습들이 소리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두한 어사또는 옥에 갇힌 죄수들의 죄를 살펴봅니다. 대부분 억울한 죄인들이어서 풀어준 후 춘향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몽룡이 장난기가 발동했나 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춘향은 갈수록 태산이고 양반은 다 똑같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조롱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사또는 정표로 받았던 옥반지를 건네어 주고 그제야 춘향은
어사가 몽룡임을 알아챕니다. 그 후 이몽룡은 암행어사의 임무를 잘 맞춰서 대사헌이 되었고요. 춘향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춘향을 정렬 부인에 봉합니다. 자, 이렇게 몽룡과 춘향은 백년해로 했다는데요. 춘향가도 역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판소리의 매력이고 판소리가 사랑받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로 그리는 이야기, 판소리, 소리로 그리다. 오늘의 판소리는 춘향가였습니다. 판소리에는 음악적, 문학적, 연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판소리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판소리는 이야기거든요. 소리꾼은 이야기꾼이잖아요. 춘향가에 소개되고 있는 역할들과 그에 맞는 너름새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춘향가를 즐기다 보면은 판소리가 조금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향전의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판소리가 주는 힘은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어떻게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이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학도에게 어떤 모멸감을 느끼며 매를 맞는지, 어사가 된 이몽룡은 어떤 멋진 모습으로 춘향을 구하는지,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상상하고 판소리를 감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참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다시 보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스승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줄 수 있는 소리꾼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리꾼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진심을 담아 소리하는 소리꾼이 되도록, 우리 소리의 뿌리를 잊지 않고 이어나가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